임펄스 함수입니다. 지속 시간이 아주 짧은 펄스 함수입니다. 임펄스 함수는 델타 t라 표현하고 라플라시안 하면 1입니다. 자, 공채 문제에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함수.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도 1이고 g 변환해도 1인 함수. 임펄스 함수. 델타 t는 무조건 1이 나오는 함수. g 변환해도 1이 됩니다. 얘는 g 변환하면 g-1분의 g 형태로 주어집니다. 참고로 임펄스 함수. 다음 전달 함수. 전달 함수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 자, 여러분들이 제어 계통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fs 함수에다가 임펄스 8을 가했을 때의 전달 함수를 찾아라. 또 단위 계단 함수를 가했을 때 전달 함수를 찾아라. 임펄스는 변화 없지요. 단위 계단은 s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램프 함수입니다. 램프 함수. 이걸 달리 쓰면 기울기 함수입니다. 시간 t 함수입니다. t를 라플라시안 하면 s 제곱분의 1입니다. 아울러 t의 n승을 라플라스하면 s의 n-1의 n팩토리알입니다. t의 n승을 라플라스한다. 자, 여기까지 해석되고 2번 문제 봅니다. 자동제어에서 중량 함수로 불리는 것은 바로 임펄스 하중 함수 또는 중량 함수. 임펄스 함수를 뭐라고요? 하중함수, 중량함수라 표현합니다. 자, 뭐가?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알입니다. 다음 이제 3번 갑니다.